원주 기업 도시의 각종 호재 속에 도심 확장 가능성에 대한 소식을 헬로TV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그중에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차로에 길게 들어선 차량 행렬이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려면 보통 15분에서 20분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주 도심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차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출근길 정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거리에서 빠져나오는데 15분 정도 걸리고 회사까지 총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출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바로 철도 연결성입니다. 인근에 서원주역이 있습니다. KTX와 무궁화호 등의 기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업도시를 역세권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체 뒤로 기업도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선 서원주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서원주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약 5km가량 차로 7분 정도 걸립니다. 기업도시가 서원주 역세권에 포함되기 위해선 도로의 직선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는 편도 1차선에 곳곳에 마을이 있어 과속방지턱이 많다 보니 규정속도로 가다가는 10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서원주역의 경우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 D노선이 연결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철도 환경은 점차 좋아질 전망이지만 도로 상황은 열악한 현실. 박정하 국회의원도 기업도시의 교통과 철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우선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서원주역에서 기업도시 간의 도로를 4차선으로 직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서원주역을 이용할 수 있고 서원주 역세권 기업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주시는 아직까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 10년도 안 된 기업도시로 인해 지정면은 이미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원주시 전체적인 인구 증가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각종 인프라는 물론 있어도 이용이 불편한 철도역과 출퇴근길 교통체증까지. 주민들은 하루빨리 기업도시의 인프라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건상입니다.